사실 지성 씨는 온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. 네. 본인이 될 줄 아셨어요? 아니요, 저는 진짜 처음에도 그냥 50등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. 네, 진짜로, 네, 진짜로 네.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네. 저는 이거 끝나고 이제 뭐 제주도를 갔다 올까 여행을 좀 쉬어야, 왜냐면 너무 촬영을 했으니까, 힘들었으니까 몇 달 좀 쉬어야겠다 네.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애들 축하해주고 그러고 있었죠. 될 줄은. 근데 본인 이름이 호명됐을 때 어땠어요? 전 잘 안 들렸어요. 누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빡! 이 소리가 비명소리 들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앞에 제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앞에 갑자기 뒤를 돌아서 저도 막 이렇게 오는 거에서 내 뒤에 뭐 누가 뭐 내 뒤에 누구인데 이러고 있어서 갑자기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. 있어봐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었다가 제가 표정을 있었어요 이렇게. 뭐, 윤지성.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그 소리가 진짜 저희 인이어를 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현장음이 너무 커서 현장음이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뭐 무슨 방송이 끝날 때마다 뭐 무슨 독보적인 캐릭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이 뭐 이런 식으로 했길래 보다 뭐 형섭이라는 군 친구가 네. 아 형 뭐야 저 뭐 독보적인 친구가 있대 이러고 그냥 아 그건 들었는데 본인 얘기인데 아 독보적인 얘기도 거기 조용 진짜 하거든요 그때는 또 멘트 할 때는 약간 힌트를 조금씩 줘요 약간 맞아. 약간 알쏭달쏭하게 힘들으니까 뭐 그래서 그 와 그런 친구가 있대 이러고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.